오늘은 쌍진풀이에서 그 장고 변주 가락이 나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 왔어요. 쌍진풀이 이제 하나 남았고 마지막 쌍진풀이 하기 전에 장고 변주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외우셔야 되겠죠. 외우셔야 그냥 인사처리를 쭉 갈 수 있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씩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그걸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장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니까 시간도 좀 많이 시작합니다. 별다거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다거리고 준비! 덩덩 천천히 갈게요. 덩덩 쿵따쿵따쿵따쿵따쿵 하나 둘 셋 넷 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준비! 별다거리부터 하나, 둘, 셋, 넷!
변주를 쳐보겠습니다. 변주는 비슷비슷한 게 조금 많습니다. 이거.
그러면 아셨으니까 한 번만 더 하고 뺑거리에 맞춰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덩따 쿵따 쿵따 쿵따따 많이 연습 시작. 하고 장구하고 따로 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거 이제 나중에 하시면서 말씀드립니다. 자, 가겠습니다. 덩덩 쿵따쿵 쿵따쿵따 쿵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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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나 하나 둘 셋 넷. 계속 치시는 걸로 한 4시간만 쳐보겠습니다. 근데 계속 4번으로 약속을 했으니까요. 여자가지부터 계속 오늘 배운 데까지 4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농사 짓고 오늘도 내 뿐이
3부는 원가로 계속 가기 때문에 조금 뭐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지만 절묘하게 맞습니다. 덩따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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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 꽹가 이런 건 갱갱갱갱갱갱 이렇게 가거든요. 조금 가락이 펴져요. 가락이 때문에 조금 이제 꽹가리가 이상하다고 쫓아오게 되면 이제 가락이 다 이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일단 장구는 장구의 길을 그냥 쭉 가시면 되고 꽹가리는 꽹가리 길을 같이 가다 그러니까 같이 자기가 갈길 가다가 만나게 되니까 그거 빨리 잘 연습 많이 하시고 자꾸 들으시면 됩니다. 예, 네, 그다음에 내일부터 계속 연습을 하니까 대다수 분들이 다 하셨으면 좋겠지만 악기 구성을 전체가 다 장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구를 하고 영나무 원래 북이 또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북가락을 또 치실 분들도 괜찮으니까 일단 가락을 더 하시고 싶으시면 오셔서 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오신 분들을 위주로 일단 악기를 편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징도 해야 되는데 뭐 징이 그냥 온바구만 한번 친다고 그래가지고 소홀히 할 게 아닙니다. 가락을 다 꿰고 있어야 제대로 와서 징을 칠 수가 있는 거니까 예, 뭐 왜 나는 이 징을 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번 기회에는 또 악기를 바꿔서도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결정이 되면 그냥 이렇게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하니까 예, 뭐 오실 분들은 연습하실 분들은 오셔서 카톡에다가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두 번 하고 인사부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두 번, 하나, 둘, 셋, 넷!